이 프로가 추천하는 찐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KB증권의 이은택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이제 하루하루의 시황에 파묻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긴 시각, 넓은 시각, 새로운 시각, 남들이 잘 안 하는 얘기 해주시는 전문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내년이에요, 내년. 한 두어 달 남은 거는 연말이니까 내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요즘은 어떤 게 제일 눈에 띄고 제일 이은택 의원님 고민거리십니까? 사실은 뭐 다들 투자자들이 그랬겠지만 미국 대선 때문에 다 정신 없었어요. 근데 그 대선이란 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뭐 뒤집히고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고 사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보지만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득 잊었던 거 있죠. 지금 경제는 어떻지? 네. 기업 이익은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을 돌린다는 거죠. 네. 될 수 있으면은 이 대선 이슈 말고 다른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예, 그래요. 바로 그거. 요즘 네. 상황이 어떻지? 거시 경제는 어떻고? 네. 기업 이익은 어떨까? 현재도 궁금하지만 특히 네. 내년, 네. 내년 상반기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이 지금 올해가요 사실 경제가 예. 저희 금융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혹시 그 자료가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7페이지의 그림 2, 3번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피디님 네. 띄워주세요. 막 알로만 들어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경기 침체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었죠. 예. 그럼 경기 침체에 빠지면 보통 소득이 느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보통 줄어야 정상이죠. 소비도 악화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인데 소득이 증가했어요. 갇혀선 소득이 그냥 증가한 게 아니라 아주 로켓포처럼 역사적인 뭐 상승을 그려버린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그렇죠. 혹시 뭐 어느 정도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퍼센트로는 전년 대비로 약 한 17% 정도. 4월 달 최고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재난 지원금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뭐 그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주당 뭐 몇백 달러씩 뭐 주고 그러면 야 뭐 일하는 것보다 시급보다 낫다. 그래서 노는 게 낫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전 소득이라고 표현하죠. 근로 소득이 아니라 이전 소득이 많다 보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으흠. 역사상 항상 경기 침체 빠지면은 소득이 줄어요. 힘들어요. 소비도 줄여야겠어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빠졌어요. 소득이 늘었네요. 소비를 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침체인가요? 이런. 네, 그 침체는 이제 침체를 보는 뭐 그 고용지표나 몇 가지 뭐 GDP 성장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침체인 거고 돈을 주니까 빨리 그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사실은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일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쭉 국가에서 갑자기 국가에서 왜 줬냐 뭐 왜 줬는지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 때문에 이번에 돈 줬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그 금융기업들이 거의 뭐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었잖아요. 근데 세금으로 그걸 다 넣어서 도와줬죠. 네.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번에 납세자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병 때문에 다들 뭐 생계가 끊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정말 그 방만하게 했던 금융회사도 납세자의 돈 가지고 다 도와줬는데 죄 없는 서민들이야 네. 당연히 도와줘야지. 게다가 납세자고. 이럴 때 돈 써야 되지. 이 예. 정말 이 하나로 이제 이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판단 내리고 이제 도와준 거죠. 뭐 하여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상한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적 배경이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빵 하고 뛴 거예요. 이런 일은 뭐 과거에 뭐 존재하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과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지금 있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다음 8페이지 한번 그림 4번을 띄워줄 수 있으시면 그림 4번 한번 같이 보시면 소비는 굉장히 좋아졌죠. 소비는 좋아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생산은 굉장히 낮아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비는 우리가 뭐 요즘에 온라인 소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새벽 배송 시키고 하면 안 나가도 돼요. 컨택트 안 해도 다 주문할 수 있어요. 네. 뭐 자동차 계약할 때도 잠깐 외출해서 뭐 계약서 한 장 쓰고 뭐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언택트 뭐
바이러스가 청궐해도 소비는 돈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생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생산하거나 투자하려고 하면은 망치를 들고 장기간 출근을 해서 컨택트를 해야만 해요. 네. 그래서 뭐 두들겨서 만들고 고치고 장기간 컨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비는 좋아지는데 출근을 그렇게 정상화시키지 못하니까 생산이 안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소비라고 하는 건 생산된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소비만 늘고 생산이 안 되면 물건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이 없죠.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개방경제 하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나라 안에서만 경제 모두 이루어져야 하면 공급이 안 되는 거면 소비도 못해요. 돈이 써도 살 게 없네요.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빵 이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럼 사와. 네. 사오려고 봤더니 제대로 가동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어디겠습니까? 한국, 중국? 한국, 중국이에요. 예. 뭐 그러니까 뭐 동남아 몇 개고.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수출이 이제 뭐 급격하게 늘고. 3Q 우리나라 GDP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어요. 왜 서프라이즈였나요? 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출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뭐가 좋았나요? 수출주들이 좋았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가전, 뭐 네. OEM 의류. 그리고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원래 그 팬데믹 이후에 더 등을 돌리니까 물동량이 감소할 거고 세계 무역이 큰일 났네 이랬는데 눈 떠보니까 뭐 HMM 막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고 있고 예. 이거 뭐야 하고 봤더니 물동량이 줄긴요. 지금 뭐 공급이 안 되니까 저 중국에서 사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어 나르는 배와 비행기가 네. 좀 부족하다면서요? 그렇죠. 부족하죠. 게다가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객기에다 이제 화물칸에 실는 것도 꽤 있는데 여객기가 안 다니니까 뭐 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아 그랬구나 그때 뭐 자동차 살 걸 이런 것도 맞지만 하나를 이제 되돌리셔야죠. 그렇다면 계속 생산 안 할까? 계속 수입에만 의존할까? 그럴 리 없죠. 경쟁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만 지금 보여드렸지만 여기 다른 차트에 보시면은 뭐 혹시 9페이지에 그림 6번 같은 거 그림 6번 같은 거 보시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동아시아 쪽을 빼고 나면은 북미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중미, 남미 이런 데들도 거의 멈춰 있었죠. 뭐 인도, 뭐 유럽, 뭐 거의 대부분이 가동률이 팬데믹 이후에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장들이 그렇죠. 언제까지요? 이 데이터가 지금 9월까지거든요. 9월까지 못 올라가고 예.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8월 9월부터 가동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이미 재고는 다 바닥나 있겠죠. 다 팔렸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심지어 인도에서도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혹시 현대차 다니는 분 아시는 분, 기아차 뭐 이런 분들 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은 그 세계 각지에 그 공장이 다 있잖아요. 네. 가동률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대충 얘기해줘요. 아 요즘에 남미, 멕시코 이런 데 좀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인도도 많이 올라왔던데 뭐 정상화 거의 돼가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재고 없는 상황에서. 네. 가동률 끌어올리면 뭐가 필요할까요? 생산하려면은 소재, 원자재, 원자재 예.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 입장에서 탑다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수혜는 누가 입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 옛날에는 우리 혼자서 다 생산해가지고 미국 애들이 우리 거 다 수입해서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쟤네도 가동률이 좀 올라오네. 뭐 다른 회사도 올라오네. 이러면 조금 시장 전체는 여전히 소비가 좋지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한참 좋을 때보다는 덜 좋을 수 있고. 네. 소비도 올해만큼 좋을까요? 내년에요. 산 게 사 먹은 게 뭐 호떡 같은 거라면 배 금방 꺼지니까 내년에도 사 먹겠으나 네. TV 산 거 내년에 안 살 거고. 네. 뭐 이것저것 상품 소비한 거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네. 너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네 운동기구 사야지 뭐 실내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하네 화분이나 몇 개 살까 하는 거 네. 올해 다 사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이제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비가 나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올해 보조금 줘서 막 한 것만큼 예.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은 이제 여기가 아니죠. 여긴 벌써 이제 한번 다 돌고 왔죠. 그럼 이제는 지금 관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이제 이미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네. 생산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생산 가동률이 올라올 때 좋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지만 내년도까지도 아마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수혜 주는 것들이 경제에선 좋을 거예요. 예.
주식은 당연히 이걸 선반영하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최대한 땡겨서 올해 연말 연초에 땡겨서 할 거죠. 그럼 이제 항상 투자자들이 그래요.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아, 관심을 갖고 더 간다 못 간다 막 이렇게 논쟁이 붙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경제한 사람 입장, 그러니까 탑다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 주식 전략가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뭐 더 가 안 가 뭐 이걸 좀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눈을 돌리면 돼요. 내년도에 그럼 뭐가 좋을 거냐? 소비 좋아졌잖아요. 네. 뭐 생산이 좋아졌어요. 그럼 지금 아직 남는 게 있네요. 뭐냐면 소비 생산 투자잖아요. 네. 투자가 안 올라왔어요. 그렇겠죠. 네, 투자가 아직 안 올랐어요. 실제로 뭐 ISM 뭐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 보면 서베이하면 그 세부 리포트를 보면 여러 가지 뭐 대화 내용도 나오고 막 구매자가 어땠어요, 저랬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눈길을 좀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계 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한 얘기인데 딴 데는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보신 분 아니겠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뭐 신규 주문 지수는 2004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그리고 반면에 재고는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뭐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생산이 막 늘어난다는 입장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투자 쪽에 있는 기계 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는 기업 투자가 별로 원활하지 않는 것 같다.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자본재 같은 것들이 생산이나 수주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아직은 확실한 어떤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이제 뭐 지금 겨울에는 북반구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퍼지겠죠. 네. 근데 봄 되면 좀 따뜻해지면 조금 수그러들 거고 그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면서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뭐 일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투자가 안 할 수가 없겠죠. 소비 좋고 생산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난 기회가 있지만 난 투자 안 하겠어. 기업가가 그럴 리는 없거든요. 투자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투자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우리나라 반도체와 제일 관련이 있는 뭐 데이터 센터. 오늘 데이터 센터 뭐 지었나요? 안 지어요. 괜히 지었다가 야 이거 팬데믹 오래 간다는데 뭐 우리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그 굳이 지금은 필요 없잖아. 그냥 있는 걸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근데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봄 지나면은 그때부터 좀 할 것 같고요. 예. 하는데 올해 것까지 뭐 잠깐 뭐 더블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네. 어떤 회사들이 이익이 늘어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이제 저는 이제 뭐 탑다운하는 사람이라 뭐 기업까지는 안 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사이클 선진국의 투자 사이클이 좋아진다. 예. 이 투자가 무슨 뭐 교량을 짓겠어요. 뭐 도로를 깔겠어요. 이 투자도 있지만 이 투자보다는 주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최첨단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사실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채널들이 내년에 뭐 좋을 것 같다는 뭐 회사가 언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 이렇게 경제나 이렇게 뭐 이렇게 주식 탑다운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 내년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이거 괜찮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산 관련주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하다가. 또 이게 확 올라가면 그때 가서 야 이거 사야 돼 뭐 더 사야 돼 말아야 돼 아니 팔아야 돼 이런 이것도 물론 고민하셔야겠지만 지금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지 하고 한번 눈을 슬쩍 돌려보시면은 네. 어느 순간 투자가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안 올라와 영원히 안 올라오지 않을 테니까 그때 아 그럼 난 투자 관련주 사야겠다라고 가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중에 네. 투자만 아직 덜 올라왔다. 그렇죠. 아 투자만 아니고 사실 하나가 더 있긴 더 있습니다. 뭐요? 소비 중에 서비스 소비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거는 뭐 뭔지 아시겠죠? 백신 코로나 다 해결돼야. 그렇죠. 그럼 뭐 자동으로 이제 백신 맞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네.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확 올리겠죠. 네. 그게 한 가지 걸리는 그 시나리오에서 한 가지 걸리는 건 네. 백신은 2021년에도 어려울 거라고 그랬어요. 상용화되려면 뭐 그 그 네. 빨라야 그해 겨울이니까 네. 지금부터 한 달 후 아, 한 달이 아니 1년 후까지는 지금 상황일 거다. 백신만 네. 기대하면. 네. 그럼 코로나는 계속 이 모양이라는 뜻일 텐데. 네. 코로나 특수 상품들은 있었지만 살 사람들 웬만큼 샀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뭐 먹고 사나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ISM 제조업 지수 말씀드렸듯이 예. 신규 주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특수도 끝났네라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2004년 1월 이후로 네. 2004년 1월이 언제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이제 주식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스가 터졌죠. 네. 월드컵 끝나 우리나라 카드치 사태 나서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이제 그 2003년 2~3월에 사스까지 터지면서 야 이제 큰일났다라고 해서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시기에 대충 비슷한 시기예요 지금하고. 예. 겨울에 봄에 사스 터지고 그 이듬해 1월. 그리고 지금도 주문이 엄청나게 좋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 지금 11월. 예. 뭐 2개월 빠르지만 뭐 대강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주문이 없으면 문제가 될 텐데 소비 안 좋네 했는데 주문이 뭐 17년 만에 최고치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뭐 특별히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어떻게 이걸 대응할까.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는데도 가동률이 올라온 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전 자료에도 그렇게 썼는데 굉장히 느리게 올라올 거다라고 썼어요. 생산이. 근데 네. 느리게는 무슨 느리게 하면서 막 출근하나 봐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돈이 이제 벌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가동을 올리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거 주목할 만합니까? 경제는 이렇고요. 이제 경제가 좋아도 기업 이익이 좋아도 우리가 지난 13년간 경험을 보면은 이익이 좋아도 계속 2000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유동성은 올해는 참 좋았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유동성의 참 정체라는 건 정부가 풀어준 재난수당 네. 그 돈이에요? 우리가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건 예.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직은 유동성이 뭐고 도대체 사람 심리에 어떤 영향이 미치냐 이거는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전 정확히 말하면 유동성도 되게 중요한데 유동성보다 더 중요한 건 위험 선호도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요즘 뭐 아파트 가격 막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다 올해 언제 올랐죠? 6, 7, 8월에 많이 올랐나요? 그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다들 집 사겠다고 돈을 밀어 넣어가지고 나는 못 샀는데 쟨 샀네 하면서 가격이 막 올랐냐 그게 아니고 선호도가 갑자기 위험 선호가 빵 하면 켜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는 사람은 저게 비싸게도 체결되는 그럼 난 더 비싸게 내놔야지. 사는 사람은 이거라도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지. 그래서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크기 자체보다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위험 선호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 질문을 받았어요. 개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는데 주가가 왜 좋냐. 제가 말할 때 외국인 더 세게 샀으니까. 네. 누가 더 위험선호도가 세냐가 중요한 거지 뭐 누가 더 샀냐 뭐 이거는 제가 볼 땐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유동성이나 혹은 뭐 위험선호도나 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식 사고 싶은 마음 네. 그게 네. 얼마나 살아있고 더 강해지느냐. 그렇죠. 내년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아직 완전히 뭐 비밀을 풀진 못했지만 예. 전에 제 방송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나시는데 위험선도가 언제 올라가냐 자산 가격이니까 언제 올라가냐 우리나라는 네. 많은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달러가 약세일 때예요. 달러가 약세일 때 이건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항상 2004년도에도 그 옛날 뉴스를 보니까 이쪽에서 실기한 게 되게 많아요. 2003년 4년도에 그때 주가 못 올라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번에 달러 약세도 안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왜 나왔냐면 2004년 5년에 별로 기업 이익이 4년에서 5년 갈 때 별로 는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 빅사이클 끝나고 이래가지고 자동차도 좀 슬로우다운하고 하면서 이익이 별로 안 늘었거든요. 실제로 2004년에서 2007년까지가 우리 되게 강한 강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EPS 상승률은 15%가 채 안 돼요. 네. 3년 동안. 근데 주가는 만 3배 갔잖아요. 이게 다 유동성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달러가 진짜로 약세 갈까? 뭐 이런 생각들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동성 환경과 위험 선호 상계. 그 달러가 약세일 네. 때는 유동성이 많아지고 좋아진다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상반기 생각해 보면 달러 강세였는데도 유동성 좋고 주식 잘 올랐잖아요. 그건 이제 뭐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이고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이제 강세로 전환했죠. 예. 못 올라갈 거라는 거 깨고 올라간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좀 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됐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자체는 달러 약세 환경을 약간 더 강화하는 환경이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유동성이 늘어난다 또는 사람들이 주식하고 싶은 네. 마음이 강해진다 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경제가 일단 좋아지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유동성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유동성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개 뜰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때 돈을 풀고 그래서 경기 살리고 막 이러죠.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오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이 신흥국은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배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배웠죠? 경제가 나쁘면 돈을 풀죠. 네. 경기가 좋으면은 돈을 흡수해야죠. 그걸 이제 중앙은행, 연준 이런 데도 잘하죠. 예. 뭐 ECB도 잘하고. 근데 우리는 한국은행이 돈 푼다고 해서 막 유동성이 시장이 엄청 넘쳐나거나 뭐 금리 올랐다고 해서 유동성이 막 긴축돼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별로 벌어지지 않아요. 주식시장도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고요. 네. 오히려 언제 예민하게 반응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약세가면은 글로벌 기축통화 약세가니까 달러를 뭔가 팔고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유동성 어디 가냐? 아시아, 한국. 원화 강세한다는 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한국 들어오면 유동성이 막 펴져요. 근데 아까 처음 경제학의 논리가 달라요. 뭐냐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동성이 풀려야 되는데 반대로 한국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예. 저평가됐대 하면서. 근데 경제가 좋으면 유동성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긴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달러 약세 때문에 더 풀리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상승장이 보통 미국에서 뭐 주가가 한 4배, 뭐 금융위기 이후로 한 4배 정도 갔죠. 4배 올랐는데 한 10년? 뭐 이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차트 보세요. 4배 올랐는데 얼마 걸리나. 3년 아니면 4년이에요. 1986년에서 89년도 한 3년 반 걸렸고요. 네. 2004년에서 2007년도 한 3, 4년 걸렸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 이게 좋냐라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경기의 어떤 변동성들이 더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혹자는 이제 채찍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채찍 끝에 우리가 달려가지고 이제 빵 치면 우리는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좀 뭐 제가 볼 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에서 기축통화 체제 하에서는 당분간 여기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땐 높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약세 가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또 달러가 워낙 강세하면서 돈이 더 들어오면서 사람들 위험 선호도가 올라가는 건 아닌가라고 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논문도 제가 찾아봤는데 없고 그럼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건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렇다? 아니죠.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미국이 훨씬 낫고 미국만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강세고 그 나라 경제 좀 그 나라 통화가 강세예요. 지금은 미국이 약간 뭐 부채도 굉장히 많이 쌓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이쪽 중국은 치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쪽이 반대로 환이 위안화나 원화 동아시아 통화들이 강세 달러가 약세 가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오른 이유도 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6월 달부터 이제 원화가 강세고 달러 약세 갔잖아요. 그때 주가가 그 전까지는 뭐 회복이었는데 더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건 것 같고 조금 더 오버해서 해석하자면은 부동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5월까지는 별로 재미 없다가 6월부터 뭐 빵빵 올랐어요. 예. 이게 저는 아주 무관한 사건들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이 별로 안 사 주식시장에서 실제로는 매일매일 수급이 체크되는데도 별로 안 사는 건 네. 그거는 이제 저번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더 위험선호도가 세냐가 중요하지 외국인이 안 사서 뭐 이건 허약한 상승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런 거랑 비교했죠. 뭐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부동산 값이 왜 올랐어요? 하면 투기 세력 때문에요. 분명히 투기 세력에 영향이 없지 않죠. 없지 않지만 투기 세력 때문에 지금 3, 4년 동안 이렇게 올랐냐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시장의 가격은 그렇게 매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 개인이 사건 뭐 외국인이 사건 개인이 사서 불안정하고 그러진 않고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변동성은 심해지겠죠. 개인이 사면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달러 약세 가서 전반적 유동성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위험 선호도를 빵 하고 올리느냐 아니냐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동안 안 사도 어쨌든 달러 약세 간 것들은 위험 유동성을 늘리고 위험 선호도를 늘렸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얘기지만. 유동성이 어떨까요? 올해는 유동성 덕분에 주가가 좀 올랐다 네. 하는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내년에는 유동성 좋을 겁니다. 좋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이유는 달러 약세라서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세 환경이고요. 예. 비달러 통화들도 강세 환경이 조금씩은 마련되고 있고. 뭐 그렇겠죠. 달러가 네. 약세면 또 상대적으로 강세일 테니까요.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달러가 약세 환경이 돼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별로 미국도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도 더 안 좋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갖죠. 근데 지금은 달러도 이제 약간 약세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뭐 바이든 되면 왜 달러 약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바이든은 이제 부채를 높이고 뭐 돈 더 찍는다고 하니. 네, 돈 더 예. 찍고 그러면 약세로 갈 거예요. 그럼 반대쪽은 어떤 움직임이냐? 유로나 이제 위안화가 그 반대쪽에 있는 큰 통화들이잖아요. 유럽 쪽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죠. 뭐냐면은 그동안 유로가 저렇게까지 약세가고 아무도 안 가지려는 그런 통화가 됐냐라고 하면은 네. 유로는 유로존 사태 이후에 언제 분열될지 모른다는 어떤 테일 리스크를 항상 페테일 리스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화는 야 웬만하면 갖고 있지 마. 쟤네 해체하면 너 그 돈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갖고 있니?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네. 독일도 저거 저러다 혼자 나가는 거 아니야? 너네들 도와주기 싫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반대 현상이 벌어졌죠. 어떻게 했죠? 재정을 오히려 더 통합시키고 예. EU 공동채권을 발행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한번 경제 부양 한번 시켜보고 해보자 라고 선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통합이 되니까 유로화가 돼서 뭐야 이제 더 통합한다고? 그럼 당분간은 헤어질 가능성이 없네. 이런 생각들이 됐고 유로화 강세 요인이죠. 유로화 강세 요인이죠. 예. 그래서 그 얘기 나고 나서부터 계속 유로화 강세고 달러가 약세인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달러가 그렇죠. 약세면 네. 주식에 좋고 그게 유동성 늘어난다는 소식이라는 건데 네. 그 말은 얼핏 듣기로는 달러가 약세면 강한 통화를 찾아서 투자는 찾아가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주식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달러 들고 네. 온다. 네. 그러는 건으로 알았는데 달러가 약세라도 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시절도 있었고 올해도 그랬잖아요.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네. 대부분 그랬어요. 진짜 세게 올릴 때는 예. 개인들이 올렸죠. 예를 들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가 되게 세게 올랐잖아요. 예. 그때 외국인 순매수 보면 매도예요. 순매도. 그러니까 올해도 개인들이 네.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달러가 약세인 걸 알고 개인들이 주식하고 싶은 마음이 늘어난다는 것도 연결고리도 않고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과 경제의 영향 때문에 위험선호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 개미들이 갑자기 위험선호도가 뿅 하고 올라가서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막 자산가격이 올리냐. 마음의 문제, 그 심리의 문제죠. 네, 혹시 뭐 심리학자 미스테리죠. 나오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중요한 질문이 내년에는 그 유동성 네.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커질까요?의 질문은 결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위험선호도 네. 기꺼이 네. 주식하고자 하는 마음 네. 그게 내년에 더 세질까요? 더 세지죠. 그러니까 더 세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근거는 네. 뭡니까? 라고 여쭈니까 달러가 약세기 때문이에요 해서 그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연결고리는 사실 저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위험선호도가 글로벌로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은 찾고 있고 지금도 찾고 있고 이건 좀 더 많이 찾은 게 그때 한번 와서 말씀드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험선호도를 글로벌하게 결정하는 거는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더라. 예. 실업률은 이 현실 경제 세계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데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GDP 몇 퍼센트예요. 이게 뭐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실업 안 하고 돈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가장 우리 안정에 좋은 거죠. 네.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이제 돈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면 짜장면 값이 야 뭐 몇십 년 만에 10배 올랐어. 짜장면 값이 어떻게 오릅니까? 짜장면이 본질인데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화폐. 네. 아, 금융시장을 주관하는 안정성을 주관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정되고 실업률 안정된 상황 실업률이 계속 내려가면은 위험선호도 글로벌하게는 좀 펼쳐질 거다.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 보면 뭐 그런 형식의 어떤 분위기가 최소 2, 3년은 갈 것 같죠 지금?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안정되는 네. 현상? 네. 속도에 대해서는 뭐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실업률 다시 내년도에 올라가요 이런 주장은 현실성도 별로 없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이제 뭐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요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추세적으로 그래서 2% 3% 갑니까 그러면 아 그건 아닌데요라고 대부분 얘기하니까 그래서 글로벌하게 위험선호도 사상도 선호도도 좀 마련이 되고 이쪽에서 이제 달러 약세가면서 이 신흥국들도 좋을 건데 신흥국 중에서는 과연 외국인 자금들이 어딜 선택하겠냐 당연히 뭐 남미 같은 원자재 신흥국 러시아 원자재 신흥국 이런 데는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냐 원자재가 안 되니까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낮으면은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뭔가 가공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수출 제조 기업들 뭐 중국하고 한국 뭐 이런 데들이죠 대만 원자재 없는 데들 그런 쪽이 낫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걸 각자 전문가마다 정의하는 데피니션도 달라서 그렇죠.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사실 유동성이라는 게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고 마음속에서 기꺼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뭔가 동물적인 본능, 네. 그 감정의 양입니다. 그 설명해 주신 게 제가 판단하는 유동성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학자분들이 보신다면은 답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하나 남은 질문은 그렇다면 어떤 업종 어떤 산업이 내년에는 좀 더 부각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답 듣기 전에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네, KB증권의 이은택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중요하지만 사실은 답이 잘 안 나오는 어려운 질문들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드리면서도 저도 질문은 그냥 드리는데 뭔가 확신을 좀 갖고 싶어서 네. 보통 이제 이만한 선물 주시면 이제 이 부분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저는 이거 요것도 채워주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드리면서도 야,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면 네. 내년에 사람들 마음 어떻게 바뀔지를 이은택 연구위원님이 맞춰주세요 하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그 질문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 야, 저도 질문 던지면서도 참 이 프로도 참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마무리를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은 게 네. 뭐 이건 제가 생각하는 위험성호도와 유동성에 대한 정의지 예. 뭐 이게 막 진리거나 뭐 이건 전혀 아닌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 올해 한 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차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산업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기도 했지만 또 틀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꽤 있었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운동화 사러 왜 가겠어 싶은데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운동화 브랜드는 더 잘 팔리고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코로나 환경이 주는 산업의 변화도 꽤 컸을 텐데 네.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혹시 좀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사실 초기에 좀 말씀은 드렸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경기 침체 코로나 때문에 빠졌을 때 예. 처음에는 보조금을 막 엄청나게 주니까 소비. 소비 중에서 또 소비 하위 카테고리로 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소비 뭐 이런 식으로 갔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생산을 못 하고 있네 다 떨어졌네 그럼 수입해오자 그래서 뭐 뭐리나 자동차 회사 이런 쪽으로 한번 또 이동을 했죠 올해 여름에 그다음에 얘네들이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경제 펀더멘탈은 좋은데. 이제 그 좀 주가는 항상 이게 선반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아직 못 오르는 애 중에서 이런 모멘텀이 남아 있는 애 누구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생산이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생산 관련. 그래서 그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생산주 중에서도 저희가 뭐가 더 셀까라고 생각하다 이제 공급이 더 타이트한 뭔가 문제가 좀 생겨 있는 재고가 적은 애들 이라고 생각했는데 재고 적은 거를 한번 저희들이 그냥 매크로 데이터로만 뽑아 보니까 뭐 화학, 철강, 반도체 순이더라고요. 화학, 철강, 반도체. 근데 그게 좀 말이 될 것 같다. 이 데이터를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생산 거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반도체는 뭐 거의 한국, 뭐 대만 대부분이에요. 대만은 뭐 거의 확진자 자체가 거의 안 나왔던 예. 아주 뭐 대단한 도시였고 그러니 생산 차질이 별로 없는 없죠. 네. 이쪽은 생산 차질이 별로 없어요.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몇 개 드릴까요? 바로 화학 철강 반도체가 공급 부족한 약간 재고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공급 네. 부족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철강은 왜? 생산 거점이 뭐 아시아지만 곳곳에 여긴 있죠. 조금 예. 그나마 좀 분산이 돼 있고. 화학은 뭐 이제 뭐 미국 쪽 이쪽에 뭐 한창 그 뭐 실가스 하면서 좀 많이 분산이 돼서 예. 뭐 이 데이터가 재고 데이터가 말 되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재고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다. 네. 그중에서 뭐 화학 제품 뭐가 재고가 적습니까? 이건 이제 화학 애널리스트와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재고가 부족하다는 건 그동안 수요가 많았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그 뭐 혹시 경제 하신 분들은 이제 재고 순환, 재고 출하 순환 지표 이런 것들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게 그래놓고 1사분면 2사분면 네. 이렇게 그래놓고 뭐 뺑글뺑글뺑글 이렇게 도는 거 그런 게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재고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 네, 그렇다는 맞아요. 얘기죠. 이쪽에서 네. 이제 3사분면에 빠진 걸 사실 저희가 찾았어요. 그걸 찾아보려고 데이터를 돌렸는데 예. 3사분면이 뭐냐면은 출하가 주는데 재고도 주는 게 3사분면이에요. 다 마이너스인 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게 정말 드물어요. 왜냐하면 출하가 줄면은 재고가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출하가 주는데 재고를 줄였다. 이건 이제 바가닥 시그널로 보는 거죠. 진짜 경기 안 좋을 때나 네, 이건 완전 생산 하는 자체를, 짓들이죠. 네, 재고 관리하고 타이트하게 했다는 예.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 소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가동률이 빵빵 올라가니까 좋지 않겠냐. 그럼 뭐가 더 이 3, 4분면이 깊이 들어가 있을까를 찾아본 거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3, 4분면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재고라고 그냥 네.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순서대로 나오더라. 그 순서가 정말 맞을까라고 한번 관념적으로 생각해봤더니 맞을 수 있겠다. 생산 기지가 뭐 아시아에 더 있는 애들, 덜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정리해 보면 화학과 철강은 생산 기지가 아시아에 있다. 아시아에 있으면 아시아에 적게 적... 있다죠. 반도체가 아시아에 제일 많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다 얘네들은. 재고가 적은. 반도체는 애들은. 재고가 많고. 그렇죠. 생산 능력이 뭐 우리가 충분했었을 테니까. 네. 예. 화학 철강은 재고가 더 적고. 재고가 부족하고. 화학 철강이 제일 적고 예. 철강도 좀 있는 것 같고 재고가 이건 물론 이제 그 통계청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철강 애널리스트나 화학 애널리스트가 와서 만든 기업 데이터나 산업 데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 그게 내년에 좀 괜찮을 만한 그게 지금 좋은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뭐 당분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수요가 붙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성장을 내년도 이끌어 갈 거냐면 약간 갸우뚱하잖아요. 뭐 미국이 뭐 인프라 투자 한다고 해요. 뭐 상원이 이제 공화당에서 쭉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설사 인프라 투자를 한들 중국이 옛날에 뭐 사주 위안 부양책 쓴 것만큼 정말 뭐 온 땅을 갈아 엎을까 뭐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 올라온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는 옛날에는 보통 경기 침체 빠지고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면은 이 세 개가 거의 동시에 좋아져요. 예. 근데 이번은 특이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이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뭐 경기 침체 빠지면 또 써야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안 올라온 게 뭐냐면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투자 관련된 것들, 자본재, 뭐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 뭐 관련해서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뭐 그런 다른 종류의 반도체라든지 뭐, 네. 뭐 그런 쪽이 아마 그 다음 타자로 뭐 내년 봄이나 뭐 여름쯤 뭐 언젠지는 뭐 그때 가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데이터들을 언제 올라온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한 뭔가 그 이연은 이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소비 이연들은 그냥 뭐 모멘텀이 더 세진 않을 것 같고 예. 생산 모멘텀은 지금이 나타나는 거고 예. 네, 투자 모멘텀은 앞으로 나타날 거고 투자가 그동안 그 미뤄졌던 이유가 이제 대표적인 게 코로나 때문일 텐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죠 불확실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의 변수는 적어도 투자 영역에서는 사라진 것 같다는 앞으로는 아마도 점점 놀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영역을 두고 구체적인 거는 각자 열심히 찾아서 공부해 보자 네. 힌트를 이만큼만 줬으면 됐지. 아,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KB증권의 이은택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의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내년을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 안 좋습니다 하는 분들 만나기가 요즘 특히 어려워서.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좀 많이
보통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라도 내년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만나보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근거나 어떤 그 거리로 제일 마음에 걸려 하시던가요? 제가 그분들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네. 다 알지 못하지만 예. 제가 느끼기엔 주로 이제 유동성 문제를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예.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내년도라고 했을 때 뭐 내년에 그래서 뭐 되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힘들지는 않겠지만 뭐 좋긴 힘들지 않을까? 올해 다 오른 거니까. 뭐 올해만큼 유동성이 세겠냐? 유동성 점점 고갈되는 건 뭐 더 안 세게 쓸 건데라고. 예. 뭐 그 말도 사실은 뭐 일리는 있죠. 근데 저는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 더 주목을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근길 페이지 2. 아유, 7시 전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좀 넘었네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저녁 먹고 좀 시간 좀 보내시다가 저희 다시 또 만나시겠습니다. KB증권의 이은택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